특히 태림 산업의 스마트 공장은 각 생산 라인의 특징에 맞춰 차등 도입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생산 1과, 생산 2과, 생산 3과의 특징에 따라 다른 공정이 도입됐다. 지금 보시는 장소는 생산 1과고요. 주로 용접과 프레스 공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생산 1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기술 투자나 어떤 회사의 투자에 앞서가지고 그 철저하게 ROI를 따지게 됩니다. 그 불확실한 그 시장과 그 많은 데이터량 처리 이런 등 많은 그 이유들에 따라가지고 여기 이 보시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통해서 효율을 높여가는 방식의 그런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스마트 공장 도입 초기부터 명확한 원칙을 정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 1과는 고전적인 공정 운영을 유지하고 생산 2과는 기초 단계를 100%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운영한 것이다. 지금 보시는 공정은 생산 2과 쪽이고요. 생산 2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서 저희가 100%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효율을 높일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한 시스템들이 처음 도입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생산과별로 그 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전자식 부품의 도입으로 점차 사라지게 될 유압식 부품을 제조하는 생산 1과는 데이터 거부화를 막기 위해 스마트 공장을 미도입했다. 생산 2과의 경우는 완벽한 기초 단계 구현을 목표로 생산 라인 곳곳에 비치된 입력 장치를 통해 현장의 생산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산 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생산 3과는 향후 예상되는 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레벨 3의 스마트 공장을 도입.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태림 산업만의 스마트 공장 차별화 전략이다. 또한 설비 종합 효율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공정의 비가동 원인을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여기 보시는 간판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비가동의 원인에 대해서 어떤 점을 개선하면 더 효율이 높을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판입니다. 일단은 요일별로 그런 해야 될 항목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빨간색인 경우에는 아직 하지 않은 일, 그리고 녹색의 경우에는 지금 완료된 업무에 대해서 색깔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바로 눈으로 표시가 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공장의 도입은 고용과 매출엔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고용은 7.5% 증가, 매출액은 무려 29.3%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만들었던 케이스들을 중소기업한테 한 30~40년 경영을 하신 나이가 좀 지긋하신 사장님들이 보고 동기부여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서 아직 제조의 미래는 어둡지 않구나. 이거 나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스마트 기술이랑 하면 이 정도도 할 수 있구나라는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드리고 싶고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모험이 아닌 과감한 도전을 선택한 태림 산업. 곧바로 산업의 변화에 맞는 제품 개발에 매진하며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설비부터 바꿔나간 것이다. 과감하게 아주 독일의 첨단 설비를 사서 고객을 만족을 시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경험을 쌓으면서 싸고 합리적인 장비를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연구 개발에 주력했다. 기술연구소 설립과 함께 조향장치 부품 전자화 기술 강화를 위해
R&D 연구에만 100억 이상을 투자했고 흑자 없이 연구 개발한 기간만도 수년에 이른다. 그렇게 아이 샤프트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 저희가 요 제품을 지금 뭐 세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 부품 납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 저희가 제품 하나하나 만들 때부터 어떻게 싸게 만들 건가, 어떤 소재로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경량화해가지고 고객한테 경쟁 있는 제품 제출하고 또 저희가 또 어떻게 거기서 부가가치 창출할 건가를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 전부 다 뭐 노심초사해가지고 여러 달 동안 고민해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설계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적화된 장비 및 설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지금 요 설비는 요 인터메디 샤프트라는 제품의 내구 성능을 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제품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기본 성능을 저희가 대체를 다 뽑고 고객의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환경 조건, 예를 들어 온도 조건, 아니면 주행도로, 아니면 파킹 상태의 여러 모드를 종합해가지고 그 모드가 뭐 30만 킬로, 100만 킬로 뭐 이상 됐을 때 어떤 성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설비입니다. 내구 성능 테스트는 조건별 상황에 따라 극심한 토크와 온도 부하 등을 적용하여 실제 자동차 상황에서 그 성능을 예측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다음은 회전 조향력을 검증하는 설비.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는 조향력이 일정한 힘으로 조향되는지, 미세한 노이즈와 이물감 등은 없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다. 전기자동차로 가면서 실내 운전석의 소음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MVH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동이나 소음이 어떤 부하를 인가했을 때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 설비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자동차 설계를 위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성능 검사. 소음 진동 강도 측정도 그중 하나다. 대림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은 이미 여러 차례 인증되었는데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확인서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대림 산업은 기술력은 물론 혁신 경영 부문에서도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